덤따 입소리를 한번 해볼까요? 덤따둥따궁 덤따궁 주문하기 있었습니다. 덩덩덩까지 입소리 똑같은 거니까 한 장단만 해보겠습니다. 입소리로 천천히 덩따궁따궁 시작! 덩따궁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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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갑니다. 다시 입소리 시작. 빨라지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그만할 제가 네, 됐습니다 할 때까지 그냥 조금씩 조금씩 네, 장단이 넘어 그러니까 한 장단 지고 그 다음 장단 넘어갈 때 조금씩 빨라지겠습니다. 일단 해보겠습니다. 덩따궁따궁 시작! 잘하셨어요.
자, 어깨 돌리시네요. 형님, 그걸 왜 길풍악이라 그래, 이름을?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가는 길을 길 가는 그러니까 행진하면서 쓰는 음악이다. 아, 길에서 예, 하면서 한다. 문학이에요. 다 저기 번거지에다가 저기 예. 시작할 때와 아니 길고랭이라고 길고랭이라고 풍한 먼저 길고랭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보경들은 뭐 그냥 걸어와야 되니까 지루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음악 들고 가면은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오묘하게 최면 상태를 만드는 모양이에요. 가서 직접. 네. 걸어가다 막 뛰어가야 돼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연적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갈 수 있게. 이렇게 된다. 저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대로. 자, 팔도 두드리시고요. 반길문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길문학. 제가 깨어날 때 절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반만 간대는 거예요. 간단하게도 이것도 장단 하나만 치시면 됩니다. 근데 느낌을 잘 살리셔야 돼요. 쿵따따 쿵따따 쿵따 쿵따따 이겁니다. 여기서는 거의 빨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쿵따따 입소리로 시작! 쿵따따 쿵따따 쿵따 쿵모 쿵따따 쿵따따 쿵모 쿵따따 쿵따따 쿵모 쿵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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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모 쿵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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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따따
네. 치셔도 돼요.
약속을 하시면 돼요. 네 번 칩시다, 여덟 번 칩시다 하시면 되고요. 여러분, 꽹과리랑 맞춰보겠습니다. 꽹과리 장단도 간단합니다. 이겁니다. 준비 시작! 미안해. 괜찮으세요?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